어린 시절 소니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친구와 두려움에 떨면서 용산 전자상가를 헤매던 중딩이었던 제가 본 소니는 찬란했습니다. 진열된 수많은 소니 워크맨은 저에게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았습니다. 사실 소니는 전세계 가전의 일대장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워크맨뿐만 아니라 당시 보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영화들 죄다 텔레비전은 다 소니라는 두 글자가 영어니까 네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니가 부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제 소니에게 남은 건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절반과 카메라,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금융이 남았습니다. 듣기로는 소니의 암흑기를 먹여 살린 건 금융 쪽 사업이라고 합니다. 안심하세요. 소니 생명보험. 이렇게 초일류 가전회사에서 훌륭한 카메라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금융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고 했죠? 소니는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3년 이상은 잘 먹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알론조 비하라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아니라 소니가 되겠다고 합니다. 나도 하면서 소니 모빌리티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We are establishing a new company, Sony Mobility Inc. to accelerate these efforts. And we are exploring a commercial launch of Sony's EV. (웃음) 2년 전 소니는 CES에서 새로운 프로토타입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우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전장 사업에 진출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소니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일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차세대 완성형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 중이고 이제 곧 짜잔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고차 배터리 상용화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적대는 사이 답답해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소니가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번에 새로운 SUV 형태의 전기차 비전 S2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나온 흰색 차가 저번에 공개한 자동차이고요. 이제 등장하는 자동차가 바로 SUV 전기차 비전 S2입니다. 전작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차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둥그스러운 모습입니다. 전면에 길게 뻗은 데이라이트가 비전 S의 S를 형상화했고 뒤에 리어 램프도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실내 공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대단히 실용적일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요, 1열 전면에는 6개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운행 정보 및 자동차 상태를 알려주는 운전자용 계기판, 가운데에는 내비 및 엔터테인 기능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에는 승객을 위한, 너만을 위한 디스플레이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보조석 탈만할 것 같아요. 즐겁게.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메인 화면과 더불어 양 끝에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사이드 모니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화면 아래쪽에 햅틱 터치를 제공하는 화면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죠? 찾기 어려웠어요. 화면이 많지만 너무나 산만해 보이진 않네요. 여기 아마도 플레이스테이션? 이 게임 컨텐츠가 제공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니의 자동차 산업 진출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엄마 눈치, 아내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주차장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너무 신난다. 소니는 음향 기술 또한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유튜버라면 모두들 가지고 있는 요 녹음기도 소니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발표에서 소니 360도 리얼 오디오를 선보였습니다. 각 시트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리얼리티 오디오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레벨 2 이상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를 위해 40개의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18대의 카메라,
18대의 레이다 및 소닉 센서, 4개의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비싼 라이다는 자동차 정면에 한 개, 좌우 펜더 부분에 한 개씩, 그리고 후면에 한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소중하게 설치가 되었겠죠? 비싸니까. 현대 및 테슬라에서 보여준 스스로 차선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비전 S링크를 통해서 차량의 여러 부분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웰컴 시스템도 있네요. 비전 S 테마를 설정해서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자동차 드라이브 모드도 연동되어 있어서 자동차 사운드 또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니는 그동안 유지했던 살림살이들이 마치 소니가 자동차 산업을 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엔터테인먼트, 플레이스테이션 비롯한 각종 컨텐츠 산업, 음향 관련 기술, 카메라 센서 모두 근본 있는 분야라 소니 비전 S 자동차들과의 만남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소니를 먹여 살린 금융산업 또한 한몫하겠죠? 자동차 보험 혹은 자동차 할부를 위한 소니 캐피탈 360개월 무이자 해주세요. 지금의 소니는 자신의 분야에서 뭐 잘하고 있겠지만 과거의 영광이 워낙 찬란했기에 지금의 소니가 왠지 작아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이 미래 자동차 산업, 이 패권 전쟁에 뛰어든 소니, 당찬 소니, 용감한 소니, 과연 소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어쩌면 몸집이 너무 커버린 토요타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서 조심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돛담배 카운트파드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빰빰빠밤 빰빰빰빠밤. 아 그리고 이번 2022 CES 행사에 소니 키노트에는 깜짝 등장한 배우가 있죠. 바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등장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뽕.